오늘 영상은 수술 얘기 말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뭐 수술도 하고 진료도 하고 상담도 하지만 그 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또 공유도 하고 최신 지식 같은 경우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학술의 장이 있는데요. 최근에 4월 14일, 지난 4월 14일에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렸던 핀미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발표자 참석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후기를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핀미 보형물 같은 경우 우리가 3D 맞춤 보형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콧대에 들어가는 실리콘 보형물을 내 얼굴의 고유한 CT를 토대로 3D 스캐닝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맞춤 실리콘을 만드는 경우인데요. 이런 보형물 같은 경우 기성 실리콘이 갖고 있던 단점들을 많이 극복을 한 제품이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했던 이런 핀미 보형물이 FDA 승인을 거쳐서 뭐 대만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여러 나라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공유차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핀미 보형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3D 스캐닝, 3D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의료기술이 수술에 접목된 사례들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만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두 분, 그리고 제가 또 발표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핀미 보형물을 조금 더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소요를 해서 핀미 보형물이 어느 사례 때 또 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재수술을 또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재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재수술하는 경우 핀미 보형물이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쓸 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강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핀미 보형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3D 맞춤 보형물이기 때문에 기성 실리콘 보형물이 규격화돼서 나온과 달리 내 콧대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 내 미간이랑 이 콧대가 움푹하게 많이 꺼져 있어서 각도가 굉장히 깊은 경우 그럴 경우는 기성 실리콘이 들어갔을 때 약간 들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보형물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또 매부리가 있는데 콧대도 낮아서 매부리를 깎지 않고 실리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럴 경우 우리가 매부리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사용하는데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데 얼굴 축이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면 다 삐뚤어져 있고 조금씩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휘어져 있을 때 실리콘 보형물을 똑바로 넣는 게 아니라 약간 어스듬하게 넣어가지고 맞출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위장한다 뭐 영어로는 까뮬라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방법을 택할 때 맞춤 보형물들이 특히 카빙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우리가 조각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특히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발표를 하였고요. 또 재수술 같은 경우 이런 실리콘 보형물이 뭐 예전에는 일자 보형물도 썼고 L자 보형물도 썼고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 기성 실리콘을 썼을 때 콧대가 휘거나 아니면 코가 너무 높게 들어가서 미간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실리콘이 원래 위치에서 빠져나와서 코끝에 비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또 이게 반영구 필러 같은 거를 사용하고 콧대가 헐렁헐렁 거릴 때 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를 나누었고요. 특히 대만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최근 들어 우리가 실리콘 보형물보다는 고어텍스라고 부르는 EPTFE 보형물이 있거든요. 그 보형물을 많이 쓰셔서 실리콘 보형물과 고어텍스 보형물의 이제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수술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토의를 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같은 경우 저도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갔고 30분 동안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례를 준비해서 갔고요. 또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저도 그 과정에서 또 많이 배우고 또 제 나름대로 또 그분들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올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눌 수가 있지만 특히 해외에 나가서 나누게 되면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미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배우고 좀 더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항상 이제 정형화되기보다는 뭔가 좀 상상력이 좀 풍부해야 되고 또 예술적인 측면들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영감을 받으면서 또 한 차례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뭐 수술에 관련된 정보 영상이나 뭐 리뷰 영상은 아니었지만 제가 참석했던 컨퍼런스 핀미 보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 재밌었다면 저희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